안녕하세요. 어플 아이플라넷입니다. 계류주행 갔을 때 뱀이 물렸어. 그러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대부분이 이 대처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과 가을 계류 가셨을 때 주변에서 독사를 보신 경우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들죠. 아, 만약 뱀에 물렸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뱀에 물렸을 경우에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해야 될 행동은 119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119 전화를 한 다음 이제 뱀으로부터 조금 멀리 이동을 해서 이제 몸을 누이고요. 만약에 팔에 물렸다, 다리에 물렸다, 그러면 일단 지압부터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팔에 이쪽 부분에 물렸어, 그러면은 이쪽 부분을 지압을 해주는데 너무 세게 해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적당한 이제 피가 너무 돌지 않게끔 적당한 압력으로 이제 거즈라든가 이제 자기 만약 거즈가 없으면은 이제 자기 옷을 이제 풀러가지고 여기다가 매듭을 줘서 일단 피를 통하지 않게끔 적당한 양의 피가 통하지 않게끔 해주고요. 일단 독이 물린 상처는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 절대 물에 씻어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씻어냈으면은 독이 이제 팔에서부터 이제 피가 흐르겠죠. 그러면은 그 피가 흐르는 때 심장 쪽으로 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몸을 누워있거나 혹은 좀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된다고 해요. 자, 그 상태가 되면 일단 응급처치는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도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뭐, 영화 같은 데 뭐, 보면 막 독사에 물렸어. 그러면 막 피를 빨아내가지고 독을 제거하는 방법을 막 한다던가, 뭐 칼로 찐다던가 해가지고 피를 빤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진짜 응급처치를 받으려고 이제 뛴다던가 혹은 이제 알코올을 섭취하다던가 이런 식의 방법을 저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독을 빨아내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독을 빨아내는 순간 그 독이 내 인체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을 이제 물린 자국을 칼로 째가지고 뭐 다시 빤다던가 이 칼을 째일 경우에 2차적으로 뭐 파상풍이라던가 혹은 그 독이 오히려 인체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째면 안 된다. 그리고 술 마시면 안 된다. 왜? 술을 마시게 되면 독이 이제 퍼지는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몸이 막 피가 막 돌죠. 그러면 이 독이 이 심장 쪽이나 전신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뛰면 안 돼. 독에 물렸어. 뱀에 물렸는데 막 뛰었어. 그러면 뛸 경우 이 독이 이제 뛰면 이제 이 폐활량도 높아지고 이제 피의 흐름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독이 온몸에 퍼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아시겠죠? 저도 TV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막 생존 게임을 하면서 막 그 뱀 잡아먹고 이러면서 자기 살을 막 찢고 막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정리하자면 119를 부르고 그 다음에 상처 난 부위를 좀 깨끗하게 닦아주되 너무 물로 씻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압박을 하되 너무 센 압박보다는 느슨하게 압박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 뱀의 모양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뱀 독사일 경우 머리가 좀 세모나다고 해요. 그리고 독이 없는 뱀일 경우 뭐 둥그스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뱀의 모양을 잘 기억해뒀다가 이제 119가 와서 여러분들을 싣고 가겠죠. 그러면 병원에서 이제 뱀의 형태를 기억해서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판단하기에 좀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셔도 정말 훌륭한 거고
아무래도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뱀이 굉장히 왕성할 때가 많아요. 근데 뱀이 괜히 사람을 공격하는 건 아니죠. 뱀은 사람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혹은 그 주변에 다가갔기 때문에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거니까 뱀이 있다면 도망을 가시고 관찰하려고 하지 말아주시길 바라요. 예전에 저희 누나가 진짜 뱀을 진짜 잘 잡았었는데 그건 진짜 무모한 짓이었던 거죠. 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행에서 이런저런 안전사고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발생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키트를 가지고 다녀요. 이거 해외에서 이제 독축출기라고 하는 해외 대행 구매 상품인데 이렇게 독을 뽑아내는 이제 약간 압축 방식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부항 같은 거. 그래서 얘를 여기에 설치를 하고 이렇게 딱 꽂고 여기다가 독을 이렇게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키트 안에는 이제 알코올 솜도 들어있고요. 이제 압박할 수 있는 밴드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 가격도 얼마 안 하고 저 휴대하기가 진짜 쿡박스만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말이죠.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괜히 안전사항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얼마 전에 이제 아는 동생도 이제 가가지고 버렸소이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가지고 조금 많이 위태위태 했었는데 그때 그럼 내가 만약에 버렸소였으면 어땠을까, 뱀에 물렸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독축출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거 레딩턴 건 아니고요. 이거 제가 스티커 붙인 거예요. 이거 브랜드는 없고 해외에서 이렇게 리서치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한 25,000원 정도 됐고 해외 구매 대행 상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자, 훅박스에다가 훅박스 같은 크기에 이제 그 베스트나 이런 데 포켓에 넣고 다니면은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대처하기 쉽겠죠. 여러분들 그 조행에서 뭐 다들 뭐 계류나 강계나 이런 데 많이 다니시겠지만 늘 안전한 조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니까요. 뭐 오늘 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버렸을 때 대처법 혹은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아는 동생이 그 캐스팅 하다가 여기에 이 턱인가? 이쪽에 바늘이 이렇게 딱 꽂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때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이거 빼내지 못해가지고 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올 경우 만약에 이런 뭐 돌에 뭐 부딪혔거나 혹은 뭐 쇠에 이렇게 상처가 났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항상 타상풍 주사도 꼭 맞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의 수칙을 조금 생각을 하고 다니실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만든 컨텐츠가 여러분들이 계류조행에서 혹시나 하는 위험 상황에서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렇게 컨텐츠 준비했고요. 아무튼 이상 플라이 플랜이었고요. 여러분들 즐겁고 안전한 조행 되시길 바랍니다.